comparing result, compare 문장의 맨 앞에 ing가 왔습니다. 자, 문 뒤에 ing 1,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라. 어색하면 뭐뭐 하면서로 가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먼저 해보자. 자, 그래서 result,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G로부터의, G들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하고서 이게 주어니까 줍니다. 이게 단수, 동명사 하나니까 단수. The positive reinforcement, reinforcement 하면 강화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기부가 이제 맞냐 틀리냐의 문제죠. 지금 태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 자, 이 reinforcement는 강화예요.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G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G로부터의 결과들을 비교하는 것은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Of food, 먹이의 강화야. 먹이에 대한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그들의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한 대해서 먹이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발을 누르는 행동이 있으면 먹이를 받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지금 여기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G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결과 나왔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긍정적인, 먹이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비교하는 게 먹이에 대한 강화를 주냐? 얘가 얘의 주어가 맞나? 지금 뭔가 내용상으로 안 맞지요. 선생님 위드로 갑니다. 위드. 위드? 어? 컴페어 위드 아니야? 그럼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다. A는 comparing result from red. 여기가 A고, with those that are not. 이게 B 아닌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러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G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무엇과? 요것들과. 이것도 이제 결과들이겠죠? 요렇게. That were not. 이거 하지 않은 결과. 그런데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요 다시 한번 요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먹이의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G로부터의 결과를 이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맞네, 어쨌든. 비교하는 것은이든 아니면 비교하면서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절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때 여기 이 comparing에 대한 동사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뭐 하면서가 맞는데, G로부터의 결과입니다. 어떤 G들이냐? 받은 G들이에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들이죠. 먹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야.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받냐?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먹이를 받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기분이 되죠. 일단 받은 쥐들로부터의 결과를 그렇지 않은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그렇지 않은? 아, 요거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이제는. 자, 지금 with가 compare A with B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즈는 저 리졸트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that were not 할때이 not 다음에 빠진 것은 요 presented나 아니면 기분이죠. 주어지지 않은 결과들이죠. 주어진 결과들, 주어지지 않은 결과들, 이렇게. 또는 제시되지 않은, 주어지지 않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먹이가 주어지지 않은 쥐들로부터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다 요걸 다 받는 거죠. 쥐들로부터의 결과 at different rate, 다른 비율로 먹이가 주어진, 그러니까 먹이가 아예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다른 비율로,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의 강화가 아니고 그냥 줬다 안 줬다, 이게 다른 비율로란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쥐들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it became clear. 여기 it became clear 대신 나오죠. 아, it은 가주어고 that ia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 ia는 분명해졌다는 얘기죠. When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났을 때, as a consequence, 결과로서 앞에 나왔고요. Of rat's action, 쥐의 행동의 결과로서 먹이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It's future behavior.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빠를 더 한번 건드린 거죠. 먹이를